할게요. 오케이. 남원 형님은 얼마나 알고 있나 한번 좀 볼게요. 먼저. 오늘 며칠이지? 1월 13일. 자, 가보죠. 희민, 남원 정리가 뭐였죠? 그치. 근데 여기의 핵심은 시드의 나눗셈에서 뭐만 알고 싶다. 나머지만 알고 싶다야. 오케이. 됐니? 왜 나머지만 알고 싶을까요? 몫이 중요하지 않대요. 근데 나머지만 알고 싶어요. 그게, 지금은, 뭐,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런 거지. 일단은 이거밖에 얘기를 못해요. 이거밖에 몰라요. 이거밖에 얘기를 못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뭐 이런 문제가 나와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일 때. 오케이? 될까? 이게 성립할 때, 이걸 묻는 거야. x4승 더하기 2x3승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는? 하고 물어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원래 보통 인간은 뭘 하죠? 여기서 x 값을 구해요. 그죠? x는 뭐다라고 이제 뭘 쓰겠어? 뭐, 인수분해 안 되네요. 그죠? 인수분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까? 5,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라고 놓을까? 근데 이제 x를 구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존 마이너스 4ac, 25 빼기 12. 13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맞나?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대입을 한다고. x 값이 나왔으니까. 근데 봐봐, 생각해봐. 졸라 끔찍하다고요. 그잖아. 저걸 4승에? 3승에? 2승에? 그걸 다또 계산해? 미친 짓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진짜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한번 얘를 계산해보면. 1, 2, 3, 4, 5가 있잖아요. 1, 마, 5, 3. 오케이? 그리고 한번 나눠볼게. 나눠보면 1, 1, 마, 5, 3. 됐죠? 내가 숫자를 그냥 아무렇게나 놔서 이게 뭐 조금 별로일 수 있는데 일단 볼게. 그 다음 7, 0, 4죠. 여기 7. 7, 마이너스 35, 21. 되게 별로네. 마이너스 7, 5. 되는 거 맞죠? 한번 더. 아우, 진짜. 35, 몇이죠? 마이너스 185인가요? 170인가요? 그 다음에 105인가요? 두 개를 빼면 몇 남죠? 도와줘! 158? 그지? 마이너스 100? 그지? 그럼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얘기냐면 x4승 더하기 2x3승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를 뭘로 나눴을 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35고 나머지가 158x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 맞죠? 근데 오케이 나이스. 얘가 뭐라고 했으니까 0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몫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럼 나는 이제 나머지만 갖고, 그치. X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만 X를 대입하면 끝나지 않냐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나머지만 중요해진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머지 정리를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에 이제 한 예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편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편한데? 라고 했을 때에 관한 답인 거야. 오케이? 근데 사실, 고등학교 때 나머지 정리가 그 유용한 것보다는 나중에 대학교 때 되게 유용해요, 사실. 대학교 내용에, 그러니까
나머지만으로 만드는 게 사실 컴퓨터에도 있고 스마트폰에도 있고 있는 그 암호 체계들을 그렇게 그 나머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막 너한테 부과를 해. 오케이? 근데 그 너한테 부과를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되게 큰 수를 어떤 수로 나눈 나머지만 너한테 줘. 그 니네 그거 알지? 그 니네 잘 모르나? 여기 보면 은행 가면 니네 계좌 만들고 했을 때그 카드 주는 거 알아? 니네 이런 거안 봤니? 니네 은행 가서 카드는 만들어 봤니? 안 만들어 봤니? 나 이런 거 보안 카드 같은 거 주는 거 알아? 여기에 이제 번호 써 있는 거? 이렇게 써 있는 거? 그치? 그래서 니네한테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돈을 찾으려고 하면 뭐몇 번째 몇 자릿수를 대세요 막 이렇게 써 있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되게 큰 수를 나한테 부과하는 수가 있는데 은행에서 나한테 알려주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만 준 거야. 오케이? 목숨. 몰라요. 오케이?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건,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제 가져가려고 하잖아. 내걸 이제 참하려고 할 거라고. 근데 그 몫은 몰라. 그러면 정확하게 나한테 부여된 정보가 뭔지 모른다고. 왜? 그 사람도 나머지만 갖고 움직일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열쇠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이제 풀 수는 있는데, 그게 원래 뭔지는 모르는 거지. 그렇게 지금, 보안 체계를 만드는 게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보안 체계의 시스템이거든. 근데 그걸 이제 얼마나 큰 수로 한 사람당 얼마나 큰 수로 부과를 하냐가 그게 암호가 얼마나 든든하냐라는 것의 기준이거든. 아무튼 대학교 때 배워요. 그다 배우는 건 아니고 수학과 사람들만 배웁니다. 이게 이제 선형대수라는 걸 배우고 이어서 정수론이라는 걸 배우고 그 정수론에서 발전해서 이제 암호 설계 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그쪽에 관한 얘기예요, 사실. 오케이. 그냥 우리는 뭐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 나머지 정리는 뭐 그래, 뭐 그냥 구하래. 그냥 구하래. 뭐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 왜 구한다라고 얘기했으면은 그쪽 얘기인데 발전해서 그쪽까지 가는 얘기인데 아직은 뭐 거기까지는 안 나오니까. 자, 다시 가봅시다. 이 나머지 정리가 뭐냐면. 일단 나한테 나머지만 물어본대요. 나머지만 구하고 싶대요. 오케이? 그러면 이 얘기거든. AX라는 식을 BX라는 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가 있고 나머지가 RX가 있으면 내가 얘만 구하고 싶다는 게 포인트잖아. 맞니? 오케이? 자, 핵심 뭐죠? 자, 얘만 구할 거야. 다시 말하면 얘는 죽일 거야. 그치? 의미 없으니까 죽일 거라고. 자, 식을 죽일 수 있는 방법? 뭐죠? 그치. 0을 곱하는 거야. 0을 곱하면 다 죽잖아. 그러니까 즉, 뭐 해서. BX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X 값을 대입하면, 그죠? 나는 RX에 대한 정보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 얘기 아닐까? 그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첫 번째. 그럼 bx가 0이 되는 x 값을 대입할 거야. 근데 잠깐만. 나뉘는 게. 이게 만약에 나한테 주어지는 식이 아주 역같아지면 bx가 0이 안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bx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이었어. 얘 판별키가 음수죠. 이렇게 되거든. 그치?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은 없어요. 적어도 어디야? 실수야. 그러면 허수에는 있죠. 맞죠? 그럼 그 허수 값을 대입하면 식이 역같아지겠다, 그치? 오케이? 될까? 뭐 그런 여기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bx가 0이 안 되거나, 오케이? 혹은 또는
BX가 0인 해가, 오케이? 꼴이 불편할 때가 있어. 그지? 아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이었을 때 구할 수는 있었죠. 맞니? 근데 그게 꼴이 불편하다는 게 무슨 얘기? 루트가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됐어? 자, 그럴 때뭘 했죠? 그냥 이때는 그냥 웬만하면 직접 나누기를 추천해요.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무조건 다 나머지 정리라고, 아, 0이 되는 값 찾아야지가 아니야. 알겠지? 알겠니? 다 꼬라지를 보고, 얘가 0이 되는 값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게 0이 되는 값이, x 값이 되게 좀 꼴이 불편한데? 였으면 지금 직접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야, 나머지를 구하래. 몫을 구해도 되는 거잖아. 몫이랑 나머지 둘다 구해도 되는 거잖아. 그게 더 편할 때도 있다는 거야. 잘 나오진 않죠. 왜? 야, 근데 사실 솔직히 이쪽이 더 많아요. 식들을 만들다 보면 왼쪽이 더 많습니다. 오른쪽보다. 근데 우리한테 주어지는 문제가 그 소수에 있는 그 문제들을 나한테 주는 것뿐이야. 그 식들을 나한테 주는 것뿐이야.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땐 왼쪽이 더 많아요. 될까? 오케이? 그러니까 직접 나눠서 몫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할 거야, 그냥. 이쪽이라면, 왼쪽이라면. 알겠지? 그리고 이게 일반적이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bx는 0의 해를 구해서 양변에 대입이란 걸할 건데. 오케이? 잠깐만. 구할 수 없다나 0이 아니었거나 혹은 구할 수 있었지만 해가 꼴이 불편했던 얘기가 왜죠? 근의 공식을 써서 그랬어, 그죠? 꼴이 불편했을 땐, 그죠? 아니면 근이 없거나, 그죠? 오케이? 잠깐. 자, 그 말은 무슨 얘기야? 근의 공식을 왜 썼죠? 안 되니까, 뭐가?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치? 그게 역같았던 거라고. 자, 그러면 이쪽이야. 일단 얘가 해를 구해서 양변에 대입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bx를 뭐 하자? 인수분해 합시다. 오케이? 얘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해를 대입합시다. 이쪽이 일단 기본적인 라인입니다. 알겠죠? 생각을 하는, 문제를 푸는. 여기까지 됐죠? 신호 돼? 돼요? 자, 본격적으로 가보죠. 거기 교재 보면은 뭐 얘기 나오죠? 지금 방금 했던 얘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나머지만을 구하고 싶을 때 나머지 정리의 개념을 이용합니다. 오케이? 몫을 죽일 거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죽인 방법은 0을 곱하는 겁니다. 그죠? 됐어요? bx는 0이 되는 x값을 대입할 겁니다. 알겠죠? 자, x값 구하는 것이 힘들다면 직접 나눌 수밖에 없어가 그 왼쪽에 얘기인 거야. 알겠지? 알겠니? 하지만 bx는 0을 해를 구하는 게 수월하다면 해를 구해서 양변에 대입할 겁니다. 수월하다는 게 무슨 얘기야?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돼요?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1차식으로 나눌 때, 2차식으로 나눌 때, 3차식으로 나눌 때. 오케이? 자, 가보죠. 응? 자, 첫 번째. 1차식으로 나눌 때요. 그러니까 이건 간단해요. 1차식은 해를 구하는 게 매우 쉽죠. AX를 뭐 AX 더하기 B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있고, 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상수야. 그치? 그러니까 그냥 R이라고 쓸 거야. 식이 아니라 숫자일 테니까. 그럼 요 새끼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면 되죠? 얘가 뭐가 되니까? 0 되는 값이 X는 몇이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죠? 그럴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 그냥 r입니다. 를 쓰면 되겠 거예요. 그치?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닐까? 그죠? 쉬운 얘기야. 자, 가볼게요.
px를 x-2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잠깐만. 머릿속에는 원래는 이 과정이 있었을 거야. 몫이 뭐가 있고 나머지가 3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는 빨라지려면 그냥 p는 몇이다? 3이다라고 그냥 써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식은, 밑에 있는 정보는 QE가 마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맞죠? 그래서 3P 빼기 4QE를 묻는 거 아니야? 9 플러스 4니까 13이네요. 돼요? 됐습니까? 한번 더. 그 밑에 이제 82번도 살짝 볼게요.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1. R1은 그냥 뭐? 3 대입하면 되겠네? 9이 18 더하기 3K 빼기 5. 정리하면 3K 더하기 13이라고 나한테 그냥 알려주는 정보예요. 그죠? R2는? 마삼을 넣겠네요. 그죠? 마삼을 대입하면 9이 18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3K 더하기 13이 되겠네요. 그죠? 두 개를 곱하래. 13 더하기 3K, 13 빼기 3K. 돼요? 그러니까 지금 13의 제곱, 169 빼기 9K 제곱인데 그게 25래? 그죠? 넘어가면 14, 144 아닌가? 9K 제곱이? 그죠? 그럼 K 제곱은 몇이니까? 3의 제곱분의 12의 제곱이네요, 그죠? 그러면 나누면 지금 4의 제곱인가? 그죠? 그잖아. 그러니까 K는 양수 K라고 했으니까 그냥 4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그냥 단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당연,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오케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을 묻지 않고요. 그 나머지로 관련한 뭐 식, 연산된 것들, 뭐 연립되게, 뭐 그렇게 물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대입하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거에 플러스 더해서 무언가들을 묻기 시작하겠지. 오케이? 연립방 정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여기서 좋아하는 게 곱셈 공식 다시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오케이? 곱셈 공식 암기했으니까. 너 그러지 마. 너 불안하게 그런 눈빛을 주면 진짜 불안해. 외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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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쟤도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눈빛이 왜 밑을 향하지? 보통 인간이 뭔가를 이제 자기한테 뭔가 이제 물었을 때 거짓을 말하려고 그러면 밑을 보고요. 진짜 생각을 하는 거면 위를 본대요. 알아? 그러니까 얘한테 민감한 걸 질문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밑을 본대. 대답을 할 때. 근데 정말 그게 맞나 생각을 하면 위를 본대요. 습관적으로. 방금 밑을 봤어. 아, 불안한데. 자, 두 번째. 2차식으로 나눕니다. 거기 있는 거랑 다시 그 개념 앞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2차식으로 나눌 때부터 1차식은 항상 그 해가 있었어요. 그죠? 맞니? 근데 이제 2차식부터는 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해가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해가 꼴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나누셔야 됩니다. 뭐가 되는 게 좋아? 그치.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오케이. 그러면 뭐 얘, 자, 인수분해 하세요. AX, 뭐 A, X-알파, X-베타, QX. 자, 이제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가 될 거야. RX라고 쓰지만 뭐 얘를 PX 플러스 Q라고 쓸게요. 그럼 내가 모르는 게 누구야? 누구야? P랑 Q 두 개야, 그치? 맞죠? 그럼 PQ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구해야 되는 문자가 두 개니까,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도 몇 개가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해. 두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치? 오케이. 연립의 일단 기본 구조는 그거야. 내가 구하려는 미지수의 개수가, 그죠? 나한테 주어진 정보, 식의 개수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돼. 최소한 같아야 돼. 그게 안 되면 못 하는 겁니다, 원래. 오케이? 근데 거기서 이제 다른 정보를 주는 게 그게 나중에 나오는 부정방 정식이라고 있어요. 오케이? 뭐 그때 할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두 가지의 정보를 구할 겁니다. 그럼 내가 대입할 수 있는 값이 두개 있어야 되겠지. 얘가 0 되는 거, 얘가 0 되는 거. X는 알파, X는 베타. 그래서 A 알파가 P 알파 더하기 Q일 거고, A 베타가 P 베타 플러스 Q가 될 건데, 얘네 둘을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돼요. 그죠? 자, 내가 걱정하는 건 여기가 인수분해가 불가능할 때야.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첫 번째, 직접 그냥 나누세요. 오케이? 직접 일일이 나눕니다. 두 번째, 이거는 저기에 있어요. 익스텐션에 있는 얘기인데, 이게 혹시 오메가 또는 오메가, 그러니까 오메가 밖골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알겠지? 기억나나? 3주기 오메가, 6주기 오메가? 아, 솔직하게 얘기해. 기억나? 그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나지. 그게 뭐였는지 기억 안 나지, 너? 어디 있었는지도 알겠네, 안에? 그치. 복소수에서 나왔던 얘기야. 뭐, 볼 겁니다. 좀 지나서. 자, 거기 써 있어요. AX를 2차식 FX로 나눌 땐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할 겁니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 직접 뭐할 거래? 나눠서 나머지를 구할 겁니다. 그죠? 됐어요? 뭐, 그리고 나서 대입해서 연립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가보죠. 2차식으로 얘좀 볼까요? 84번 먼저 한번 볼까요? 3차식 PX라고만 나왔네요, 그죠? 오케이. 이씨, 뭐지? 3차식이 뭔지 안 나왔잖아. 근데 이제 3차식의 뭐? 식의 값에 대한 정보만 물었네. 그러니까 좋네요. 일단 P마일은 마칠이었대, 그지? 그 얘도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px랑 pe-x를 더했더니 6이었대. 그죠? 뭐 이거 어쩌라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나한테 묻는 걸 제대로 봐봐. px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나누었대. 2차로 나눴잖아. 그 2차식이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돼요, 그죠? x-1, x-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목 QX, 나머지가 RX인데, 이 RX가, 모르겠으니까 PX 플러스 Q라고 쓰자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건 P랑 Q지. 그러기 위해서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할 거야. P1과 나는 P3이 필요해요, 그죠? 그죠? 1과 3이 필요해. 잘 봐. 자. 여기다가, 첫 번째. 내가 이 정보는 알고 있잖아. X에다가 마일 대입해봐. 그러면 P 마일 더하기 P 3이 몇이 됐어? 6 됐어, 그지? 근데 얘가 몇이었대? 마 7이라며. 오케이. P 3은 몇이 됐어? 13이 됐네요, 그지? 일단 요 정도 하나. 그죠? 또 하나. P 3은 구했는데 P1은 이제 또 몇을 집어넣어야 되지? 그냥 X에다 1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P1 더하기 P1이 될거 아니야? 그럼 이 P1이 6이니까, 오케이. P1은 몇이 됐어? 3 됐죠? 가능하십니까? 이거 이해가요? 자, 그러면 P3은 3P 더하기 Q고 이게 13, 그죠? P1은 P 더하기 Q고 그게 몇? 3. 두개 빼면 2P는 10, P는 몇? 5. Q는 마이 됐죠? 돼요? 그럼 끝났네. RX는 5x-2 됐죠. 5 집어넣으면 25 빼기 2, 23 답이겠네요. 오케이? 묻는 걸 봐야죠. 내가 px를 몰라.
상관없어. px를 몰라도 px가 가지는 뭐 식의 값만 필요한 거니까 그치? 대입한 결과만 필요한 거 아니야? 그치? 원래는 식이 주어져서 px라는 식이 주어져서 거기서 내가 직접 대입하고 값을 구했던데, 오케이? 오히려 더 간단한 거죠. 대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지. 될까? 자, 얘도 한번 볼게요. 뭐야? 그러네? 난 저길 안 봤어. 어느 순간부터 멈췄네요? 잠깐만. 다시 해보자. 미러링을 껐다 다시 켜봤어. 왜? 할만해? 할만해? 자, 또 가봅시다. 지금 나한테 준건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6이라고 줬네요, 아예. 그러면 px를 일단 써볼 거야. 얘가 인수분해가 되나? ex제곱 더하기 x-3이? 되죠? 1, 2, 1, 3하고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x-1, e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있겠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나머지가 x 플러스 6이래.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정보는 0을 만드는 값을 대입한 p1이 몇이었다? 7이었다, 그죠? 그리고 p 마이너스 2분의 3이 몇이었다?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으면 2분의 9네요, 그죠? 맞죠?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줬는데, 자, 이번엔 나한테 묻는 건 px 플러스 4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또 뭐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다시 숫자가 돼요, 그죠? 이 r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 빨리 얘가 0 되는 값을 대입합시다, 그죠? x에다 몇을 대입했다? 마삼을 대입하면 p1이 r인데, 그냥 끝났네. 졸라 쉽다, 그죠? 간단하네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완전제곱식으로 나눌 때도 있습니다. 오케이. 완전제곱꼴이면 문제가 뭐냐면 생각해봐. f(x)를 뭐 완전제곱꼴 ax-α의 제곱 곱하기 뭐 그리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여기에 px 플러스 q란 말이야.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야. pq 두개 구해야 돼, 그지? 근데 얘가 0이 되는 값이 뭐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지? 저게 문제인 거야. 오케이. 그럼 저러면 어떡하냐라는 거지. 얘도 이제 익스텐션으로 갈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나머지 정리 이쪽은 사실 앞에는 솔직히 그냥 할 만해요. 근데 나머지 정리에서 진짜 어렵게 나오면 다 익스텐션으로 빠져 있어. 뭐 이럴 그러니까 그거지. 핵심은 그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너 어떡할 거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지. 핵심은 나머지 정리가. 오케이. 진짜 어려운 문제는 이거야. 알겠지? 처음에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를 풀었던 건다 인수분해가 되는 쉬운 얘기였을 거야. 웬만한 문제들을. 왜? 그건 연습하라고.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거. 익스텐션에 다 있습니다. 안 나눠주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포인트야. 키포인트야. 알겠니? 자, 익스텐션으로 갈 거고요. 뭐 살짝 소개를 하면 얘도 나머지도 x-α로 나누거나 오케이. 아니면 사실 여기를 보통 나 선행 좀 했다, 수학 좀 한다 하는 애들은 어디 뭘 쓰냐면 미분을 써. 오케이. 그럼 두 가지 방법 다 소개를 할게요. 알겠지? 근데 뭐 편한 거 쓰셔. 알겠지? 뭐 하라고 꼭 굳이 가는 건안할 테니까. 오케이. 세 번째.
3차식으로 나눌 때까지 등장하는 것 같아요. 될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할 얘기가 많은데. 첫 번째.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 오케이. 꼴로 인수분해 가능하면 그 3차식이. 오케이. 이건 땡큐예요. 그냥 똑같은 짓이야. 근데 문자가 하나 더 늘었을 뿐이겠지, 그냥. 그러니까 이거 아닐까? 뭐 AX를 AX-알파 X-베타 X-감마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이 나머지가 PX제곱 더하기 QX 플러스 R 이렇게 됐을 거란 거죠. 돼요? 그래서 PQR 이번에 세 개를 구해야겠네. 식세 개가 필요하니까 그죠? 연립하겠죠. 뭐 A 알파, A 베타, A 감마 놓고 그냥 뭐 P 알파 제곱 더하기 Q 알파 플러스 R 여기도 P 베타 제곱 플러스 Q 베타 플러스 R 얘도 P 감마 제곱 더하기 Q 감마 플러스 R 그죠? 감마하고 R이다 얘들아. 이거 연립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이게 다야. 오케이. 좀더 귀찮아졌을 뿐이야, 그지? 근데 못하는 건 아니야, 그지? 잠깐. 여기 봤을 때, 먼저 새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할 거야. 잠깐만. 3차 이상의 인수분해는? 뭐였어요? 원래? 3차식 인수분해? 뭘 이용해서 인수분해하죠? 3차 이상의 인수분해 할때뭐 이용하니? 진우야? 인수분해 하려면 네 글자 그래. 야, 이걸 써줬는데도 그걸 기억 못하는 거면 넌 모르는 거 아니냐? 혜민아? 너 이거 막 욕으로 읽었지? 그래서 생각도 안난 거지? 이걸 보고 욕으로 생각해서? 이게 원래 항상 이런 걸 하면 제일 먼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되어 있는 생각이 첫 번째로 나오기 때문에. 저 친구는 이제 욕이 많은 거지. 생각을. 자, 인수분해가 되면, 오케이, 나이스야. 정리 후에 PQR을 구하기 위해서 대입해서 연립방 정식을 해결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새 1차식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여기야. 이게 포인트야.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나눌 때, 나뉘어질 때, 인수분해 될 때.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는 됐어. 하나는 1차로 묶었어. 근데 2차식이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되지 않거나 완전 제곱식일 때. 오케이? 생각해 봐. 좀 봐봐. 볼게요. 걱정입니다. 이렇게 쓰면 이해를 못 할까 봐. 거기 한번 쭉 읽어볼래? 먼저? 그한네줄 되거든요? 왜냐하면 문자가 되게 많아서 뭔가 복잡해 보일까 봐. 그걸 읽고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읽었니? 돼요? 자, 가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3차를 줬는데 그 3차식을 인수위험을 해봤더니 요꼴이 됐대. 오케이? 그러니까 드디어 발생을 했어요. 뭐 인수분해가 안 됐대. 완전하게 1차랑 2차로 됐어. 오케이? 될까? 그러면 자, 문제에서 어떤 정보를 주냐면 일단은 x에다가 마이너스 n분의 n을 대입한 해서 정보 하나를 얻겠지. 정보 하나가 있겠죠. 근데 나한테는 정보가 사실 몇 개가 더 필요해? 두 개가 더 필요해. 하나가 아니라. 그치? 이 정보를 하나 얻었습니다. 오케이? 됐니?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얘가 0 되는 값을 넣어야 되는데 얘가 0 되는 값이 안 보인다라는 게 지금 문제야. 인수분해가 잘안 돼. 오케이? 아니면 혹은 근이 없거나. 오케이? 아예 판별 D가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근은 있지만 무리식이라서, 무리수라서 그 근이 인수분해가 안될 수도 있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 생각이야. 봐봐. 문제에서 A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나눈 나머지를 문제에서 제시해줘. 오케이? 그러니까 그 값이 뭐 알파 x 더하기 베타라고 합시다. 몰라요. 오케이. 나한테 문제를 줄 거야.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차는 맞을 거 아니야. 요 정보를 줄 거야. 그러면 이 생각이야. 헤이. 봐. 집중해. 얘로 다시 한번 나눌 거야.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로 다시 나눌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X를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로 나누면 오케이? 일단은 얘가 깔릴 거야. MX 더하기 N, QX는 깔릴 거야.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봐봐. 얘가 나머지로서 작용을 못하죠. 못하죠. 왜?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여야 되잖아. 얘도 지금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은. 오케이? 될까? 이 나머지도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로 나눠야. 그래야 진짜 나머지가 탄생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나눴을 때, 봐봐. 생각해봐. PX제곱 더하기 QX 플러스 R을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로 나눴으면 여기에 지금 뭐 A분의 P를 넣었을 거고, 그죠? 맞죠? 그러면 뭐가 떴겠지? 두 개를 뺐겠죠? 맞아요? 그두 개를 빼면 이제 여기에 나머지는 뭐가 뜰 거야? 알파 X 더하기 베타가 떠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가 A분의 P가 될 거고 여기 나머지가 진짜 나머지가 이렇게 쓸 거란 거지.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P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은 뭘로 나눴을 때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로 나눴을 때 A분의 P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플러스 알파 X 더하기 베타가 될 거라는 거야. 되니? 될까? 이걸 이용해서 나머지 PQR에 대한 두 가지의 정보를 얻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해줄게요. 봐봐. 이게 되게 까다로운 문제인데 꼭 나와요. 꼭 나옵니다. 봐봐. 90번 볼게요. PX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오케이? 자, 이걸 얘를 보면 지금 내가 알려준 방법으로 풀기도 하지만 또한 뭘로도 풀어? 제가 사실 오메가요. 3주기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로 해결하기도 해요. 알겠지? 그 오메가를 설명하고 다시 이걸 풀어줄게. 두 번째 방법으로 해줄게요. 나중에. 자, 먼저 일단 쓸게. PX를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X만 10이야. 자,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얘를 나눈 나머지는 넣었어요. 맞죠? 여기까지 됐죠? 자, 한번 더. 그리고 Q1이
1이었대요, 그죠? 맞죠? 맞니? 잠깐만. 그러면은 x에다 1 대입해 보죠. p1은 3q1 빼기 11이네요, 그죠? 얘가 몇이죠? 3이니까 마팔 되겠다, 그죠? p1이 마팔이라는 정보도 얻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될까요? 왜? 뭐가 웃겨? 아, 끊겨서? 얘가 왜 그러지? 안 끊기지? 아, 내가 빨리 하면 그런가? 성격이 급해갖고. 자, x3승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며. 저 3차는 일단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건뭐 너무 당연하겠다, 그지? 맞죠? 뭐니까? 그냥 곱셈 공식 쓴 거죠. 자, 몫이 뭐가 있고 나머지가 뭔데? 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놓을게요. 자, 내가 a, b, c 세 개를 구해야 돼. 일단 첫 번째, 얘가 0 되는 값은 대입할 수 있어요, 그죠? x에다 1 대입하면 p1인데 그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그게 몇이었대? 마팔이었어. 일단 이 정보는 하나 없는데 얘가 0이 되는 정보는 모르겠다 이거야. 오케이? 맞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거야.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여야 돼? x-10이어야 돼. 그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싹다 묶어버리면 다시 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정보를 이용할 거라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뭘로 나눴을 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a일 거고 당연히. 나머지가 뭐일 수밖에 없어? x-12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갈까? 이게 가장 어려운데. 이거 똑같구나. 작년에 했을 때랑 표정이. 아니 무슨 얘기냐면 다시 이거 끌어와서 쓸게요. 이해 안 되지? 자, 들어봐. 이제 해볼게. 다시 해볼게. 자, 일단은 잠깐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P1이 지금 마이너스 8이라는 정보는 알고 있죠? 오케이? 두 번째, PX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X-10이야. 맞죠? 맞지? 여기까지 됐지? 자, 들어. 6골. 기억하세요. PX를 얘로 나눴어. 얘로 묶으면 최대한 얘까지밖에 못 묶는, 그러니까 나머지가 얘가 남는데.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근데 이제 지금 이 px를 x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몫 그리고 나머지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를 할 거잖아. 오케이? 됐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들아. 봐. 어떤 별이라는 수가 있다? 그게 2 곱하기 3 곱하기 5.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가져야겠다. 절이란 수를 오케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였대. 나한테. 오케이? 그런 정보를 줬어요. 근데 이제 별을 2 곱하기 3으로 나누고 싶대. 나눈 나머지가 4였대. 아니 3이었다고 합시다. 돼요? 그럼 잘 봐. 이 두 번째 상황을 생각해보면 별은 2 곱하기 3 곱하기 어떤 몫이 있겠죠. 나머지가 지금 몇이었단 얘기야? 3이었단 얘기야. 맞니? 아 3으로 하면 되고 5구나. 5 이렇게 됐을 거야. 됐니? 근데 이걸 다시 뭘 하고 싶다는 거야? 3으로 나눈 장면으로 바꾸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3 곱하기 뭐 플러스
이 꼴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3으로 묶으면 얘를 이 식들을 다시 한번 3으로 묶자고. 그럼 이 5도 3으로 나누면 5라는 수는 3 곱하기 1 더하기 2가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3으로 묶을 수가 있잖아. 얘도 3, 요 식도 3으로 묶고 얘도 3으로 묶자고. 됐니? 다시 묶자고. 얘를 이식 전체를. 오케이? 지금 봐봐. 5라는 수잖아. 5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 5는 3보다 크잖아. 나머지는 3보다 작은 수여야 되잖아. 그럼 5는 나머지 역할을 못한다고. 그래서 다시 얘도 5를 3으로 나눠주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인 거 맞죠? 그럼 3으로 묶어주면 다시 2 곱하기 몫 더하기 1하고 나머지 2 이렇게 떠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럼 이 식을 2로 나, 그러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나 원래 이 식이나 똑같은 거죠.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왜? 같은 결이란 식을 이렇게 한번 쪼개본 거잖아. 다시 3으로 쪼개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야. 얘를 이 px라는 식이 같은 식이잖아. 그걸 요렇게 요렇게 쪼갰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얘로 나눠버리고 싶다. 오케이? 될까? 그랬을 때 지금 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왜? 2차니까. 그치? 그럼 얘도 다시 한번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돼. 그치? 맞니? 그러면 이 얘기야.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뭐 a겠죠? 맞잖아.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잖아. 됐니? 그랬을 때 지금 봐봐. 나머지가 있었다고 칠게요. rx라고 할게요, 여기를. 오케이? 그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이렇게 했지. 맞니? 맞아? 여기까지 돼. 그럼 봐봐. 그럼 다시 px를 이번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묶자고. 오케이? 그러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몫이 있을 거고 얘가 지금 묶일 거고요. 맞니? 되니? 또한 번. 얘로 묶으니까 a가 남겠죠. 맞니? 그럼 나머지가 rx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잠깐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무조건 뭐여야 된대? x 마이너스 10이어야 된대. 얘가 지금 뭐일 수밖에 없어? x 마이너스 10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얘가 지금 뭐고? qx고. 식을 재조정하는 거죠. 이해가? 됐니? 그래서 내가 보통 그냥 이걸 얘가 지금 x-10이야 해서 그냥 외워버리라고 얘기했었던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 과정은 이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면 땡큐고. 오케이? 여기까지 돼?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끝나는 게 봐봐. 다시 이렇게 있죠. 맞니? 여기다가 x에다 1 대입해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지. 그게 1 집어넣으면 3a 마이너스 11이지.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이었어? 마 8이었지. 그럼 3a는 3, a는 1 됐죠. 맞아? 그리고 그 rx가 나머지가 요거였잖아. 1 집어넣어봐. 그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x 마이너스 12.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rx예요. 여기다 1 집어넣은 값을 대입하래. 부하래. 뭐1 집어넣으면 답이겠죠. 이게 아주 어려워지는. 오케이? 근데 이제 뭐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이거야. 나머지를 다시 한번 얘로 나눌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나머지는 같아져야 돼. 처음 정보와. 오케이? 자, 또 볼게요. 어려우니까. 좀 여러 번 보겠습니다.
이거 여기 이거 추가시키세요. 86번에 x-2, x-1의 제곱 86번. 또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하고 푸는 게 맞아. x-2 곱하기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돼요? 자, 가볼게요. 다시.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선배들도 이걸 할 때마다 한 번에 성공한 적이 드물고, 실패하고, 실패하고, 싸우고, 화가 나고. 그러면 애들은 왜 설명하는데 화를 내냐고, 나한테 화를 내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 테마들이 몇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야. 근데 이게 그래서 보통 익스텐션으로 들어가면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엔 너무 자주 나와. 익스텐션으로 빼기엔 너무 자주 나오는 얘기라서 일부러 넣었어. 알겠지? 자, 볼게요. p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2래요. 일단 주어진 정보를 천천히 씁니다. 몫이 뭐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x 플러스 2래요. 그죠? 그리고 x-2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3이래요. 그럼 일단 이 정보에서는 뭘 얻을 수 있어? p2는 3입니다라는 걸 얻어낼 수 있겠네요. 그죠? 맞아요? 그럼 여기도 p1은 몇이었다는 거? 3이었다는 정보는 얻는데 뭐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때 px를 이번엔 x-2, x-1의 제곱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야. x-1의 제곱 곱하기 몫이 있고, 그죠? 나머지를 구할 거야.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여야 돼? 2차지. 에이, 봐봐. 원래는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게 아까 그 내용이 정말 이해 갔으면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버리라는 거지. X, 얘도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2여야 될거 아니야. 이 2차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오케이? 여기선 나머지가 안 나오잖아. 왜? x-1의 제곱에다가 무언가를 곱한 형태로 나오니까. 그지? 아니. 아니. X, 자, 이걸 이식 전체를 다시 한번 x-1의 제곱으로 묶을 생각을 하면, 오케이? 묶었을 때다 묶고 나머지는 얘가 남아야 되잖아. 거기까지 돼? 묶었을 때 얘가 나머지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돼? 맞지? 거기까지 동의하지? 자, 근데 X, 야, 여기서는 X-1의 제곱에다가 무언가가 곱해진 거잖아. 맞지? 그럼 x-1의 제곱으로 묶었을 때다 묶인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머지가 나올 일이 없지. 왼쪽 항에서는 나머지가 안 나오죠. 오른쪽 항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2차 항의 계수가 뭔진 모르겠지만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안 묶이는 게 x 플러스 2만 남겨야 되잖아. 여기서 이제 남긴다는 거지. 내 말은. 그럼 얘, 그러니까 이 2차식을 그대로 쓰지 말고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써버리라는 얘기야, 내 말은. 항상 이럴 테니까. 그냥 외우라고 했었죠, 작년에도. 그냥 이렇게 해. 근데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면 그거야. 여기가 나머지가 나올 건덕진데. 그잖아. 나머지가 같으려면 여기 이 오른쪽 항에서만 나올 텐데. 그럼 얘는 지금 얘 x 플러스 2를 남겨두지 않냐는 거지. 돼요? 다시. x-2,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무언가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2차일 텐데, 그 2차도 또한 이렇게 걸릴 거라는 거야. 그치?
x-1의 제곱으로 또한 묶일 거라는 거죠. 묶었을 때 나머지는 얘만 남을 거라는 거지. 이해 가요? 될까요? 자, 그러면 나는 A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A만 구하면 끝나잖아. 맞지? 내가 구할 문자는 이제 A 하나밖에 없는 거야. A, B, C라고 넣으면 세 개를 어떻게 구해라고 고민하게 된다고. 그러지 말자는 거지. 맞아? 하나만 구할 거야. 하나만 구할 거고. 그러면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정보, 얘를 쓰면 되지. P, E는. 왜? 얘0 죽잖아. 그치? 땡큐라는 거죠. 남은 정리한 게 몫을 죽이겠다며. 죽였잖아. 2 집어넣으면 1이니까 A 더하기 4고. 그게 3이었다는 얘기잖아. A는 몇이 됐어? 마일 된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된 거지.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맞죠? 돼요? 될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그죠? 마이너스 1 더하기 x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이네요. 그죠? 3번 되겠네. 오케이? 제일 난도 높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얘기가. 오케이? 자, 이번에는 그치, 2차가 인수문해가 되긴 하지만 뭐였기 때문에 완전 제곱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정보를 두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획득할 수 없었다. 그럴 때 쓰는 방법이야. 나머지도 다시 한번 그 2차식으로 나눌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x 플러스 2가 나올 거란 얘기고. 될까? 그래서 아예 애초에 지금 A만을 구하겠다 이렇게 써버리란 얘기야, 내 말은. 알겠니? 안 돼? 그래서 안 되냐고. 돼? 돼? 어려워. 어려워요. 어려운 건 나도 인정을 한다고. 근데 자주 나와서 어쩔 수 없어. 뭐, 열 올리고 나는 설명해 줄 수밖에 없어. 아, 그러니까 그게 자주 안 나와. 존나 어려운데 자주 나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그치, 좀 뒤로 빼서, 아, 이런 어려운 게 있는데, 한번 이제 구경만 해봐라고 하면서 넘어갈 텐데, 그게 아니야. 진짜 자주 나오는 얘기, 시험에서 진짜 좋아하는 얘기예요. 문제 내긴 쉬운데, 이걸 맞춘 애들이 많지 않다는 거지. 그런 문제를 선생들은 제일 선호하지 않겠어? 그잖아. 변별력 가르기에 가장 좋겠죠. 그리고 게다가 어디에나 있는 문제라서, 너무 과하다라는 느낌도 안 든다고. 선생 입장에서. 자,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 오케이? 자, 방금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거 봤는데요? 맞아. 오케이? 근데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 그렇게 푸는 형태의 문제가 있고, 요렇게 푸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나눠서 구분해서 지금 할 거야. 위에 있는 내용인데 따로 다시 하는 이유는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이 달라지면 풀이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될까?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그래. 위에 내용을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 정보와 또 다른 1차식으로 나눌 때 정보가 줬죠. 그치?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그리고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두 가지 정보를 줬단 말이야. 아까 그 문제는. 오케이? 되니? 근데 이제 내가 볼건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그냥 묻습니다. 아까는 나머지는 줬잖아.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근데 나머지를 진짜 묻는다면, 그치? 그건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뭐 x-α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으면, 오케이? 원래 뭐 몫이 있고, 뭐 px 플러스 q라고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pq 두 개잖아. 근데 알파밖에 못 넣는다는 거죠. 맞아?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얘기야. 될까? 두 가지 정보를 얻고 싶은데 두 가지 정보를 못 얻는다는 거죠. 돼요? 이게 문제야. 자, 그러면 그래. 또 등장합니다. 직접 식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직접 식을 나누는 게 완전 제곱식을 이루는 1차 식으로 조립제법 두번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할 겁니다. 몫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야. 예를 들어 AX제곱 PX 플러스 문제가 이렇게 줬어요.
AX3승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를 X-알파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묻는다는 거야.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P 두 개잖아. 맞니? 맞아. 자, 이걸 이렇게 가라는 거야. A, B, C, D 놓고 알파 놓겠지. 막 했을 거 아니야.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맞니? 뭘 놓고 빼기를 했을 거 아니야. 요 결과가 Q였다는 거야, 내 말은. 돼요? X-알파로 나눴을 때. 그리고 또한번 알파를 놓자는 거지. 돼? 그럼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진 거잖아. 맞니? 맞아? 그럼 얘도 이렇게 놓으면, 그지? 이 새끼가 될 거야. Q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될까? 맞죠? 한번 더, 다시 한번 X-알파로 나눴을 때, 요 새끼가 지금 요게 될 거라는 거지. 이해 가요? 될까? 자, 문제를 볼게, 아예. 무슨 얘기 하는지. 직접 보여줄게요. 오케이. 이걸로 볼게요. 109번입니다. 완전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묻는다면 뭐할 수밖에 없다? 직접 나누는 수밖에 없다. 그치? 오케이. 그럼 봐봐. fx가 뭔지 몰라요. 뭐 ax3승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고 할게. 맞니? 뭐안 줬으니까 모르잖아. 그치? 자, 그럼 이거야. a, b, c, d를 3분의 2로 했을 때 뭔가 하고 나머지가 여기가 5였다는 얘기잖아. 맞니? 돼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면, 일단 여기까지가 상황이 뭐냐면 fx 즉 ax3승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를 3분의 2로 했다는 건 x-3분의 2로 한 거거든. 그죠? 혹시 뭐가 있겠죠? 몰라요, 나도. 오케이? 다시 한번. 플러스 5였다는 얘기거든. 뭐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여기까지는 돼요? 될까? 다시 한번. 3분의 2로 또 했대. 두번 하라면. 오케이, 두번 했어. 근데 여기가 9, 마이너스 27, 그리고 여기가 마삼이래. 그럼 지금 봐봐. 여기에 해당하는 놈들은 목자리 아니야? 몫이잖아. 목자리에 있던 놈들을 다시 한번 나눈 거 아니야? 그러니? 그럼 다시. 얘가 x-3분의 2 곱하기 이 자리가 x-3분의 2로 나눴을 때, 그죠? 몫이 몇이 된 거야? 9x 빼기 27이 된 거야, 그죠? 나머지가 마삼이 된 거야, 그죠? 이렇게 된거 아니야? 맞죠? 돼요? 그럼 이걸 풀어 헤쳐봐.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줘봐. x-3분의 2의 제곱 곱하기 9x-27 빼기 3, x-3분의 2 플러스 5. 이렇게 된거 아니야? 됐니? 됐어요? 자, 내가 원하는 게 뭐였죠? 3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지. 자, 여기다가 3을 줄게.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럼 3을 준건 사실 안에 3에 준 거잖아. 그럼 진짜 준건 뭐야? 3의 제곱 9를 준 거지. 여기다가 9를 곱했으면 여기다가 같이 9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x 마이너스 3 됐죠?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3x 더하기 2 플러스 5죠?
만약에 3x 플러스 7대요, 그죠? 아, 이게 뭐야? 이게 몫이야. 이게 뭐야? 나머지야. 이렇게 조립제법을 두번 이용해서, 완전제곱식으로 나눈 나머지, 몫과 나머지를 구할 겁니다. 알겠죠? 요렇게 정보를 얻으셔야 돼요. 될까? 이해가? 됐니? 자. 그래서 나한테 묻는 건 이게 QX가 지금 몇이었어? QX가 X-3. RX가 몇?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죠. Q5는 2, R2는 1. 두개 더하면 3 되겠네요. 이해 갈까? 될까?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방법은 미분이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미분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미분을 이용해서 하는 걸 설명은 해줄 텐데, 익스텐션 하면서 같이 설명할 거고요. 알겠죠? 일단 오늘은 이쪽부터 32쪽부터 37쪽까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갑니다. 알겠죠? 문제 좀 많아요. 될까요?